한양도성에 대해 알고 나면 쓸모있는 신기한 잡밥사전. 오늘은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한양도성 작은 박물관입니다. 성북동 선잠 단지 앞에 있는 선잠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선잠 단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선잔지에 대한 자료들을 담은 박물관입니다. 회원문을 지나면 바로 나오는 이곳은 한양도성 해화동 전시관입니다. 이 안에서는 해화문과 해화동 지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 건물의 역사, 그리고 서울시장들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낙선 위로 올라가면 이화동 박물관 마을이 나옵니다. 낙산 초기 타운하우스를 개량하여 만든 다양한 건물들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쇳대 박물관이 이어서 나옵니다. 관장님이 오래전부터 모아오신 다양한 자물쇠와 목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장인들의 작업 공간을 복원해 놓은 전시실은 장인들의 숨결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 건물 자체도 승효상 건축가의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장인들의 숨결을 눈으로 느껴보세요. 창신동 안쪽에 있는 이음비음 봉제역사관. 봉제를 소재로 하고 있는 박물관답게 재봉틀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여기서는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만드는 도구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직접 에코백, 손수건 등의 자수를 새길 수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곳, 창신동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들어보세요.
한양도성 인근 지역의 작은 박물관. 함께 다녀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박물관들이 한양도성 순성길 안에 숨어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